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에 있는 작은 사찰 안에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제전이긴 하지만 구조물까지 완성하면서 무엇을 사찰 정원에서 제가 포인트로 삼고 일을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주차장, 그 다음에 얘가 본당, 여기가 회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당으로 들어오고 주차장에서 본당까지 들어오고 회관을 들어가는데 우선 올해는 요 공간만 작업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메인으로 보여지는 월이 하나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호가 자꾸만 이런 월을 만들려고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본당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공간을 조금 안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시선을 끝없이 지속해서 가는 것보다는 끊어져서 아늑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관으로부터 경관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되게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언제나 현장의 첫 시작은 기준선을 잡는 일들입니다. 현장의 시작은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잡을 때는 늘 건축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이 어쨌든 가장 메인 건축물로서 그러니까 메인 중심이 되어지는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메인을 따라와서 이 선들을 저희가 지금 깔고 있고요. 이 선들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정원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준선, 중심선 뭐 이런 것들은 정원 속에서 첫 시작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모든 길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초선을 어느 정도 그리고 네, 나서 맞아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다가 이렇게 진짜 그렸을 때 도면처럼 그렸을 때에 치수가 어디다 좀더 나와도 될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것을 바닥에 그렸을 때아 적정한지 아니면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게 정말 그런 그림을 앞으로 내가 상상해도 그런 것이 만족스럽게 될지라는 것들을 계속 찾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우선 자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왜돌 같은 거 옛날에는 예쁜 돌이 있으면 자대를 목재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돌을 올렸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본체도 예쁘지만 밑에 이돌 자대를 예를 들어서 자대라고 계속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받침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올리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시설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리고 여기는 쭉 위에 올라가는 올라갔던 거니까 시설물들이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 뭐가 같습니다. 예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죠? 튀어나와서 쑥 말았는데 말고 가다가 저쯤 가면 다시 이게 쑥 뒤로 다시 또 들어가요, 여기가.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싹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사찰이잖아요? 사찰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 여기 싹 들어가는 이 부분에다가 부처님 상을 성도 입자들이 조금 거기다 올려놓고 기도도 하고 또그 다양한 그 부처님 상들을 보면서 그이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앉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기도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광장 같은 역할을 이 공간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기둥나무를 하나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얘가 전체에 중심을 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잡아놨던 거고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경관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쪽에 날개를 달았었잖아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날개를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이쪽에 날개를 사이로 이제 쭉 빠져나가면서 저쪽 뒤쪽 후문 쪽으로 나가게 했는데 지금 이옯 되어지면 거의 지금 조명 계획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요거 CD관 지금 잡아놨잖아요. CD관도 지금 잡아놓은 것은 조명을 어디에다가 어디쯤 쓰겠다라는 계획도 이미 좀 잡아져 있고 이런 조명 계획 쓸 때에는 이런 그 시설물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에 아 어디가 막혀 있고 열리고 있을 때 조명을 넣었을 때 이런 시설물들을 조명을 통해서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조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형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간단하게 마감하기 전에 어떤 디테일을 살렸는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월을 봤을 때에 가운데에 불상을 이렇게 모셨다라는 것이 이 디자인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안으로 쑥 밀고 들어갔죠. 이렇게 안으로 쑥 밀고 들어가니까 이 아늑한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상이 놓여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경쾌한 모습들, 그런 경관들, 아니면 그런 참여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동작승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경쾌한 경관을 사찰 안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원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됐고요. 뭐 하단 쪽에는 여기가 조계종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크가 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중앙의 모습을 꽉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여기 이제 조명을 달면 보이시겠지만 초록불 조명을 달 건데 요 조명 하나를 달기 위해서도 요런 부분이요.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죠? 그래서 조명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조명 거치대를 요렇게 벽돌 안에서 냈다라는 거. 자대를, 요 디자인할 때는 자대를 좀더 이게 옆으로 좀 뺐죠? 빼서 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요 단차를 또 만들다 보니까, 보세요. 이게 여기 하나, 두개 생겼죠? 여기도 하나, 두개 생겼죠? 그러면서 저기 안에는 살짝 안으로 깊이 쑥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의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지만도 입체적으로 보인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우리 전문가들께서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니 벽체 날개라니 이런 얘기하실 텐데 이 벽체를 약간 날개를 달아서 옆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얘가 하나 있고요. 저 오른쪽에도 마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역할이 뭐냐면 얘의 본체를 안아주는 역할도 하는 동시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건축물 담장의 이 각이요. 이 직선의 값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축의 이런 센 선들은 정원에서 어떻게 뭉길지, 사라지게 할지라는 것들이 이런 구조물 할때 저희가 하는 시각 처리 방법이죠. 그러면서도 요 본체하고 이 날개 달린 거하고 요 사이에서 지금 요 지점입니다. 그죠? 요 사이에서 식물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식물들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봤을 때에 되게 녹색이 얘네들 안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이 되어지면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족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내일은 줄눈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쯤에서 지금 빨간색 지금 보여지시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닥 패턴의 지금 패턴을 지금 크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닥 패턴을 할때 일반적인 바닥 패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 이런 부채꼴 모양의 라운드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가져가는 그 바닥 패턴 모양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입체적인 그런 동선 계획을 하면서도 이 월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동선 계획을 바닥 패턴을 잡아야 할게라는 것이 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말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 포인트마다 지점을 저희가 다 일단 한번 찍어놔 봤습니다. 위에서 조금 보면 보일 텐데 제가 한번 위에 올라가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가니까 좀 보이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각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 월이 있는 데에서 그 앞에 작은 또 패턴은 요거 보이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벽을 그대로 따라 붙어서 하나 작은 바닥 패턴이 나오고 다시 큰 패턴의 월 모양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일단 얘를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패턴의 부채꼴 모양이 이제 월에 대한 부채꼴 모양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얘 벽과 이 바닥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선을 만들 때에도 가능하면 동선을 만들 때에도 뭐 요런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요. 여기 하나 그렇고요.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왜 이런 걸 만드냐면 여기서도 지금 원래 부채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동선을 절로 따라 나가면서 여기에 또 식재가 나옵니다. 다양한 공간에 가능하면 식재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선이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여기 식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다 그렇게 되나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왜 계속 만드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완성을 했을 때에 바닥이 면이 이렇게 툭툭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식재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훨씬 이 공간이 짜임새가 쫙 조여지는 거예요. 식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제가 멀리서 뒤에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경관들이 우리가 식재를 어떻게, 그러니까 식재에 대한 것들을 바닥 패턴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면적의 짜임새가 되게 완벽해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저 월에 대한 느낌을 처음에 부채꼴로 시작하면서 입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걸 바닥 패턴을 또 그렇게까지 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식재도 완벽하게 그거를 조화롭게 이 바닥 패턴을 잡아내면 훨씬 멋있는 경관을 만드는 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재 전까지의 한쪽 정원이 완성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 사찰 정원 안에 녹이면서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주차장과 뒤쪽에 회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당이 저쪽에 있습니다. 본성전이. 그런데 이쪽 정원이라고 하는 왼쪽 정원이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찰이 도심 속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이제 사찰로 들리게 됩니다. 사찰이라는 공간이 기도하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 공간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좀더 젊은 사찰, 경쾌한 사찰의 모습으로 한번 이 정원의 역할을 사찰과 함께 붙여보자라는 게 현재 이 정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시공 전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쪽 월이 있었던 곳이 후문으로 가고 주차장에 있었던 공간인데 언제나 그런 것이죠. 본당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저 월이 없었다고 하면 저쪽에 그 시선이 계속해서 분산되어지면서 산만한 경관들을 사람들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런 월이라든지 월과 함께하는 식물들을 통해서 풍성한 녹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까라는 게첫 번째 이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앞에 이런 월과 이런 패턴들, 바닥의 패턴들을 좀 더, 이 부드러운 곡선을 연장시키면서 사찰이라고 하는 마음 편안한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이런 동선값에서 주는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이 공간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이 작업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소나무와 석탑, 물론 저쪽에 있는 석탑은 나중에 좀 옮길 건데 이러한 것이나 연못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구조물들이 사찰에는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이 정원의 모습을 완성할까라고 하는 것도 이번 작업에서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들을 우리가 할 때에 가장 영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동선이에요. 동선이 사람들이 어디서 걸어와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또 앉아서 어떤 것들 느끼게 할까라는 것들이 동선 계획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판재가 이렇게 사각형에 깔려 있는데 이거 아마 내년도에 아마 뜯어내고 다시 저쪽 이쪽 정원으로 연장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그 사각이라고 하는 이 판재 역할은 광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다시 정원을 완성하더라도 이런 작은 광장의 역할은 할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오른쪽에 작은 쉼터 하나, 지금 왼쪽에도 작은 쉼터 하나. 그래서 쉼터와 쉼터가 서로 크로스하면서도 중간에는 작은 광장이라는 거 하는 것을 역할을 두게 되어지면서 이쪽 정원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당에서 이제 저쪽으로 다시 거꾸로 걸어가고 있는데 보이시죠? 석탑이 보이시고 소나무가 보이고 거기에 이제 월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나왔을 때의 경관이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그다음에 그곳이 나중에는 뭐라 할까요? 그 문화 행사를 열었을 때에도 충분한 무대 공간으로 역할을 할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평상시에 이 사찰을 들렸던 도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잠깐 쉬었다가 갈수 있는 그렇게 접근하기 좋은 그래서 점점 젊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사찰의 역할을 조금 더 가미해 보자라는 것이 이 사찰 정원의 특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런 그 종교적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호의 생각은 종교의 본질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장소성의 역할을 이 정원이 속성을 갖춰야 될까라는 것이 정원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종교시설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내 보는 것이 이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정원을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쪽 주차장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요쪽에 아마 라인이 생겨지면서 벽이 생겨지면서 주차장과 본당의 정원이 분리가 되어지면서도 주차장도 정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완성하게 되어지고요. 저쪽에 코끼리 지금 뒤쪽으로도 이쪽 월에 아마 메인 아마 월이 또 하나 좀 만들어지면서 불상을 모시게 되어지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여기에 연등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의 그법 말씀이 연등 행사의 빛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뭐 그런 것을 연등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정원에서 해석해서 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지면서 그것이 정원의 하나의 공간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이번 정원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원 만드실 때 끝없이 정원을 거닐고 안고 서며 여러분들의 정원을 상상해 보면 정원이 여러분들 말을 걸을 거예요. 그럴 때탁 잡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원이 될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직적인 작은 사찰 정원인데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정원의 역할을 한번 바꿔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